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쏴주십시오.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 예. 아드님은 어떨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예. 참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음악방송을 보는데 우리 아들하고 정말 똑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친구들을? 그 방탄소년단이요? 어, 맞아요, 와, 맞아요. 잘생겼다. 그 야, 들어가. 망신 떨지 말고 들어가, 용명아. 뭘 망신을 떨어. 엄마, 나 ABC마트에서 샌들 사기 돈 좀 줘. 뭐를 사? 샌들. 아주 시계. 주저불적으로 잡았어, 이 시계야. 네가 뭔 놈의 샌들이여. 너 샌들 신으려면 그 발꾸락에 그 털이나 깎고 신어. 엄지발꾸락에 꼬부랑꼬부랑꼬부랑 올라와가지고 새끼 발꾸락은 언제 뭉치방에 찍혔는지 퍽 올라가지고 그걸로 샌들을 이러고 잡아줬어. 엄마, 그거 신으면 여기 바람 들어가가지고 엄청 시원해. 그거 아니 시계야. 양말을 신고 신어, 이 시계야. 이 띨띨한 시계야. 아니, 사이다 선생님, 예, 예. 이 시계 좀 들어 죽었어요. 왜요? 아니, 이 시계 발은 기름에 튀기지도 않았는데 뒤꿈치가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아니, 내가 이 시계랑 그 더풀샷 갔는데 예. 그 닥터핏이 요만한 게 들어가서 이만해지더라니까. 얼마나 이 시계가 여기가 맛집인지 내가 아주 나를 완전 무시하는 발언이야. 나쁜 엄마! 네가 존나 나쁜 시계야. 엄마, 그건 그거고 혹시 내 거 의자에 앉아서 방구를 낀 적 있어? 안 꼈어. 여기 그거 보러 오는 사람도 상당해. 빨리 솔직히 얘기해. 영진이 아줌마랑 저기 보리밥 먹으러 갔을 때 그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살짝 아주 살짝. 야. 엄마, 의자가 이럴 수가 용량아. 있어? 아니, 엄마, 의자가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야. 엄마, 의자가 이럴 수가 용량아. 있어? 용량아. 엄마, 어떻게 방구를 꼈는데? 아, 이게 이동식 양변기구나.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오지 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들어가. 너 이러면 어떤 여자든 너 싫다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나 태양처럼 예쁜 여자가 할 수 있어. 무슨 아우 무슨 소리야. 이 시계야, 태양같이 멋있는 노래를 불러서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이 시계 대사도 못해. 아유 진짜.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아니 저기 너의 눈, 코, 입, 갑상선, 아니, 저... 충치, 탈태구, 횡경막까지 다. 감사합니다. 아, 예.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노래남사 김영희입니다. 쌩쌩쌩 쌩쌩쌩. 아, 반갑습니다 어머니. 신바람 나는 어머님의 아드님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예. 쳐다만 봐도 샤방샤방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로 갖게 그렇게 잘생긴 아들입니다. 샤방샤방. 네. 오늘 아침에도 엄마 일 잘하고 오시라고 예. 샤방샤방 웃어주는데 제 기분이 막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 좋죠. 이 기분 그대로 저희가 박현빈의 샤방샤방 노래 아시죠? 예. 원, 투, 삼, 사.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다들 왜 이렇게 덜 샤방샤방을 부르세요? 네? 여러분, 이 노래는 샤방샤방 웃으면서 불러야 돼요. 사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남편 출근할 때마다 매일 아침 다가가서 샤방샤방 웃거든요. 아유, 좋아하시겠다. 그럼 남편이 싹 다가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뭘 쪼개냐?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쪼개고 있어요. 왜? 어머. 노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사회자 선생님. 예, 예. 아, 이 아줌마 이상해. 아우, 난 이런 얘기하면 막 속이 더부룩해. 아침부터 또 삼겹살 드셨어요? CCTV네, CCTV. 어머, 세상. 그러면 저기 아줌마, 일단 이거 좀 받아둬. 왜요? 어, 이거 깽값이니까 이제 후려칠게. 내가 아니네. 걱정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 우리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따님이 네. 굉장히 궁금한데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 딸이 그 참 성격이 애가 좋아요. 밝고 그래요? 이렇게 쾌활하고 오. 부정적인 면역과 항상 긍정적인데 이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명상이라든지 기체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오. 이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같이 간단한 동작 몇 개 배워보실래요? 오, 네. 좋죠. 일단은 예.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팔을 벌리고 머릿속으로 톡톡톡톡 세 번 다시 이렇게 내리면서 내쉬고 이런 거 이제 두통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아주 좋아요. 머리 아프신 분들. 그다음에 다음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당기듯이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내려야 돼요. 올리면서 오케이, 이렇게. 올리면서 가슴을 톡톡톡 내쉬면서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아지죠? 이건 이제 가슴에 화병 있으신 분들 항상 답답하신 분들 있죠. 여기에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밑에서 위로 들이마시면서 인중을 톡톡톡. 인중을 톡톡톡 다시 내쉬고 다시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톡톡톡. 이건 어디에 좋지 아버지? 이건 이제 제 세 번째 아내 냄새를 맡고 있는. 흔들지 마. 왜 그러세요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우리 세 분 나오셨는데요.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상대방을 데리고 왔는데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너무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무리한 혼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뭐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써도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엄마! 아우 엄마 왜 쓰고 나와? 내가 이걸로 게임 하나 더 찾았어. 춘향이 놀이. 아유 저는 수정을 못 들게 싸웁니다. 용량아 저를 못 들게 싸. 수정 싸 수정을. 이게 어떡하면 좋아. 엄마 나 서울 한강 야시장 새벽 둥둥섬에서 파는 큐브 스테이크 사 먹게 돈 좀 줘. 한강 어우씨 이 새끼는 주댕이에 수도꼭지를 들었나. 왜 이렇게 침이 튀기는 거야. 아 이거 밑에 받침이 많아서 침이 많이 나와. 싹 없어. 뭘, 뭘 그렇게 우야우야! 니는 안 튀어! 뭘 처먹어? 서울 한강 야시장 새벽 둥둥섬에서 봐도 야, 씨!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안경이 계속 상해! 아, 나 뭐야, 신문이 왜 아픈가 했더니 약간 젖어서 아프구나, 이게. 주저불산에 니 주댕이에 무슨 그 비싼 스테이크를 넣어! 아, 그거 맛있단 말이야! 이 새끼야, 웃기고 나빠졌네. 니가 한강에 가봤자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맨날 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무릎이나 깨져갖고 오지! 이 새끼야, 건 스테이크를 처먹으러 갔으면 그냥 처먹고 오면 되지! 그거를 포장에다가 오만 한강을 돌아다니면서 앉아있는 연인들한테 가서 아유, 저도 한 자리 좀 합시다! 이러고 나빠졌어! 엄마, 나도 힐링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한강 가서! 주저불산에 니가 뭔 놈의 힐링이야, 이 새끼. 힐링이면 가가지고 산책이나 하고 오지! 옆에 텐트에서 그거 강아지 몰아하라고 야구공 던지고 네가 왜 달려가 이 새끼야. 망신하지 마. 들어봐 용명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마.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인건비 엄청 비싸다 그랬어. 망신하니까 들어가 용명아. 엄마도 정말 깨끗한 거 아니야.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알몸 상태라고 그랬어. 진짜 불쌍해. 진짜 들어가 이 새끼야. 내가 이거 지 아들이라고. 내가 저거 아들이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대답을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과한 혼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랑 하나만 갖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 남편이 뭐 소파도 필요 없다고 하고 침대도 필요 없다고 하고 뭐 냉장고도 필요 없다고 하고 어머나 어머나 차도 필요 없다고 하고 저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오늘도 남편 잘 때 몰래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사이드 선생님 예, 예, 예. 나 이런 사람 보면 막 눈물이 앞을 가려. 아줌마 내 앞을 가려요. 어머 세상에. 어머 누가 보면 뚱뚱한 줄 알겠어요. 아줌마 어떻게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요? 왜요? 아니 원하는데 후려쳐 주게 돼? 아니 두 분 좀 진정해 주시고 뭐가 좋다고 쳐보세요. 아저씨 싸움 잘해요? 어머 세상에. 자 계속해서 우리 얌전해 보이시는 아버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 요즘 같은 세상에 혼수가 웬 말입니까? 뭐든지 과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음식도 과하면은 굉장히 짜지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쓸데없는 거는 좀 버리고 효율적인 것만 갖고 살자 그렇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옷 입을 때도 입을 것만 이렇게 입어요. 아이고 이상하게
아니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평생 혼자 솔로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나? 어머머? 아버지! 자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니? 부모님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쏴주십시오. 아유 아버지 아유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영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요 네. 참 아이가 훈칠하니 잘생겼습니다. 어, 잘생겼다. 예, 보니까 그 드라마 그 김비서 왜 그럴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박시자니 박서준 씨요? 예예예 예, 그 친구 야. 그 친구 엄마 엄마 아니, 네. 엄마 이 시키야 엄마. 왜 나왔어 엄마 너 박시자니라고 했는데 이 시키야 뭐 나랑 다를 건 없지? 죽여버리자고 나한테 들어가! 엄마 나 투썸플레이스에서 티라미슈 빙수 사 먹게 돈 좀 줘! 죽여버리 싸고 나빠져 내 이 시기야 냉수나 처먹으면 되지 이거 뭔 놈의 빙수요! 엄마 이렇게 더운 날에는 숟가락을 하나 잡고 빙수를 딱 떠서 이렇게 먹으면 머리가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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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시원한데 엄마! 죽여버리 싸고 죽여버리 이 시기야! 두 장이야 오늘은! 우와 엄마 대사 다 까먹겠는데? 그러니까 뭔 놈에도 뭐 빙수 찌릿찌릿이요. 아 그거 먹으면 맛있다고 여름에 엄마는 몰라. 여름에 뭐 좋은데 그게? 아 여름에 얼마나 좋은데 그게? 뭐? 아 이 시기 대사 진짜 까먹었네. 이열치. 엄마 신문 너 풀 먹였나 이거? 들어가 너 이러면 어떤 사람이 널 좋아하겠냐? 엄마. 나 방탄소년단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어. 야, 바보 멍충아. 아 이거 뭘 또 오라 그래 이 시기 대사 또 틀렸어. 방탄소년단이 무슨 남자를 어떤 남자를 좋아해. 엄마만 조용히 했어도 이 사람들 몰랐어. 못 산다. 야 용명아 방탄소년단은 그러면 안 돼 용명아. Fake love. 어머.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찹쌀떡, 찹쌀떡, 메밀묵 바라요, 청포묵 바라요, 메밀묵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방탄 오빠들한테 그러고 자빠져 쏴. 엄마가 어떻게 방탄한테 오빠가 돼? 아우 예, 내가 턱걸이 예, 치러 예. 감사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쌩쌩쌩 쌩쌩쌩 아버님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신바람 나는데요. 네. 예.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네. 자기 명의로 된 집과 땅이 많은 굉장히 부자인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요? 얼마 전에도 땅을 매입해가지고 오. 제 이름으로 집을 한 채 딱 사주더라고요. 야, 효자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이 기분 좋은 거 그대로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남진의 님과 함께 아시죠? 네네. 원, 투, 삼, 사 저 불을 저 원이에 그림 같은 잠시 다들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불러요? 여러분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 있는 님 네. 우리 남편이랑 함께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요? 쇼핑도 함께 하죠. 오, 잘하셨다. 여행도 함께 가죠. 오, 좋네요. 영화도 함께 보죠. 아이고. 1년 전에는 찡역살이도 함께 했어요. 아니 사회선생님 이 여자 뭐 이 자랑이라고 이런 얘기 막 나불나불나불 아줌마 그냥 짧게 해요. 참 이 아줌마 길다 길어. 참 아줌마는 굵다 굵어. 어머 세상에 여 조대기가 저 카메라 선생님 예, 예. 이 여자 좀 탁 접어주세요. 아 왜요? 아, 이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니까 내가 그냥 안돼. 어머 선생님 아유 두 분 진정해 주시고요. 좀 참을게요. 아, 예 참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아버지 따님도 굉장히 얌전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딸이 그 참 어른을 잘 챙기고 싹싹해요. 아 그래요? 막 제가 얼마 전에 또 생일이라고 막 선물까지 막 다 해주고 그랬는데 아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거 아이, 야, 선물 받으셨나 벌써? 아이고 비싸 보이는데 이거. 아이고 언제 보셨대 이거를. 아 나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나 진짜 너무 서운해. 어? 엄마
벨트를 또 선물로.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좋으시겠다. 아이고 나 이런 거 원래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여기 뭐 실법 같은 게 묻었네. 어? 아이고 아버지 또 이거 신발 자랑하시려고요? 아 저 신발이 아니라 저 세 번째 아내가 저쪽에 있어요. 예?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버지.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거하게 먹고 부모님들 앞에서 주사를 부린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우 전 뭐 놀라긴 하겠지만 네. 뭐 주사를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쳐나가는 거니까. 엄마 제가 좀 쉬자 들어가. 왜 또 나와? 엄마 나 요즘에 밤에 잠도 안 오니까 투썸 플레이스 캐모마일 티 먹게 돈 좀 줘. 뭔데 이 시기야. 더워 죽을 건데 뭔 놈의 캐모마일이야. 아 그거 먹어야지 엄마. 네가 밤에 잠이 안 오긴 뭐가 안 와. 네가 맨날 밤에 척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이 시기야. 뭘 돌아다녀. 아니 이 시기는 맨날 밤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홍대를 겨나가. 홍대를 못 온다고. 꼭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린라이트 앞에 서가지고 크으. 아 오늘 물이 어떻습니까? 둘이 오셨습니까? 아 이러고 다 빠졌고 빠꾸 먹고 저기 한신포차 앞에 가서 아 닭발이 맛있었습니다. 빠꾸 먹고 저기 삼거리 포차 가가지고 아 가게가 커졌습니다. 이러고 다 진짜 불쌍.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해? 나도 내가 이러는 거 알고 있어. 어? 왜 갑자기 엄마가 종족을 누르게 해? 네 대사 치려고 했는데 엄마가 왜 종족을 누르게 해? 내가 뭘 했는데 시기야. 엄마가 내 대사를 받았잖아. 이거 귀신 보이나 진짜. 엄마 우리 엄마 맞지? 엄마 아니 저기 작가원 이게 대본 좀 보여줘요. 아 나 진짜 엄마 그래서 내가 대본 갖고 왔어. 이거 봐봐. 내가 시기야. 아니 이거 대본 그 뭐야 대본이. 아우 망신스러워. 내가 저놈 시키래. 내가 아들놈 시키라고 저거.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어머니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들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주사를 부리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술자리는 기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남편이 항상 기분 좋게 술자리 하는데 그래요? 어젯밤에도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게임 있죠, 술자리 게임. 어떤 게임? 왕 게임을 했어요. 오, 잘하셨네. 남편이 왕을 딱 뽑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너 나가. 그래서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줌마 그 정도면 사랑 아니야. 아줌마 이 정도면 사람 아니에요. 아니 사람. 조댕이가 아직 건강한가 봐요. 어머 세상에. 아 진정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이런 문화 자체가 우리가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술자리를 해야지만 사람관계가 뭐 돈독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취미활동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안 그래도 요즘에 그 그래피티라고 하죠. 예. 옷에다가 못 입는 옷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리폼해서 제가 입고 다니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입은 이 와이셔츠도 제가 다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주제가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네. 주제로 그림을 하트로 그리셨어요.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예, 예, 예. 그림도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생겼다가 이쁘다. 사랑이 생겼다가 예, 이렇게 예. 하면 이제 깨지고 그렇지. 사랑에도 그렇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어미새와 새끼새 예, 예. 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예. 새가 모기를 줬다가 다시 날랐다가 이렇게 줬다가 살아있는 것 같다. 날랐다가 줬다가 예, 예. 이렇게 날랐다가 하니까. 다음은 이제 아주 연인들끼리 아주 풋풋한 사랑. 어떤 그런 사랑? 사랑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키스를 이렇게 했다가 뭐야? 이쪽이 나고 이쪽이 너면은